일부 제외 공간들에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10원대로 5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부채 상환 완화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에 따라 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고기값에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부 제외 공관들의 공모기강회의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는가 하면 공금 사용의 의혹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교부와 산하공관 및 해외사무소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결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114개 공관에서 총 18,023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이 기간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1,600여 건이 열람 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권 사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분석입니다. 현행 여권법과 여권 사무 보안 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 등을 여권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이때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부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보관리 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 일부 제외공관 감사에서는 제외공관 소속 직원들이 운영 경비를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관서 운영비로 식료품과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허위로 출장 서류를 만들었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운영비 등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2012년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11억이 남자 102개 관련 공관 직원들에게 1인당 $1,200씩 총 80만 달러를 나눠 가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10원대로 5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환율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하반기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하반기 환율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3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020원으로 4분기 전망치는 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외환 보유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또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가 26개월 연속 흑자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측면에서 보면 달러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환율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환율이 하반기에는 다소 오를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원화 강세는 지속되겠지만 달러 또한 강세 국면을 맞으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기가 고용 지표 호조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 원 달러 환율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예측이 무성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마지노선인 1,000원선 위협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며 세 자릿수 환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졸업을 마치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로 빚더미에 신음하는 대졸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약 5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학자금 부채 상환 완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해왔던 이 프로그램은 2007년 10월 이전에 융자를 받은 대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015년 12월부터 발효되며 최소 50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부터 대학 졸업자들의 과도한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소득의 10% 이내에서 소액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부채 상환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혜택이 제한되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학자금 부채 상환 완화 프로그램은 기본 생활비를 빼고 남는 소득 중 10%만 월 상환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 등 민간 부문에 취직해 20년간 매월 10% 상환금을 납부했을 경우 채무자는 남은 융자금과 상관없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10년만 납부하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융자금은 자동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거나 남은 소득이 없다면 상환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간주돼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주 불체자 운전 면허 발급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법안은 드림 법안으로 불체자 운전 면허 발급안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는 입법화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8일 맨해튼에서 열린 푸에르토리칸 데이 퍼레이드에서 현재 주의회는 드림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은 연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시간의 문제라며 2, 3년 내에는 입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호세 페랄타 상원의원과 루이스 세피울베다 하원의원이 각각 상정한 뉴욕 뉴욕주 불체자 운전 면허 법안은 뉴욕주에서 거주하면서 출신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는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배 중인 불체자는 제외되고 뉴욕에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면허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중범죄 등으로 체포되는 등 자격을 상실 라면 차량국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페랄타 의원은 불체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불체자를 타깃으로 한 불법 면허 취득 알선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주지사 우선순위로 언급한 드림 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002년 부시 대통령 시절 아동신분 보호 법안에 의해 성인이 돼 영주권 신청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민 수속을 밟던 미성년 자녀가 수속 도중 만 21세를 넘길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가족이민 절차를 밟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수속을 하다 만 21세를 넘기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5표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초청 혹은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만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수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 이민수속 도중 자녀들이 만 21세를 초과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2년 9월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모를 통한 영주권 수속의 길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판결은 이에 반하게 돼 해당자들이 자칫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수속을 밟게 되더라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이민자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62%였다고 비영리단체 공공종교연구소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공공종교연구소는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 추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9%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이 단체가 실시한 같은 설문에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기회를 주자는 의견의 비율은 63%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가 무정당파나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획득 기회 부여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이민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민 제도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의견이 23%, 부분적으로 붕괴됐다는 의견이 38%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불체자의 노동력이라는 의견에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45%, 임금 수준을 낮춰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46%를 기록했습니다. 불경기일수록 지갑을 열어라 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본격적인 바베큐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작년보다 크게 오른 고기값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메모리얼 데이 전으로 8월 말까지는 바베큐형 고기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9개 주로 확산된 돼지 바이러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소 사육량 감소 등으로 업계는 최근 한인 마켓에 입고되는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에 비해 20%, 소고기는 30%가량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한 한인마트 정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파운드당 몇십 센트씩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지난달부터는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며 요즘은 도매 가격이 일주일 단위로 인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지난해 파운드당 $6-7에서 $8-9로 30% 이상 뛰었고 소갈비는 파운드당 $8-9 선에서 $10-12로 돼지불고기는 $5에서 $6-7 선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구매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기 가격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